i가 t니까 얘가 t가 되면 2x는 로그 a의 t 2분의 1 넘겨서 a 요점의 x 좌표는 여기다 적자. 2분의 1에 로그 a의 t가 되고 b점의 x 좌표는 얘가 t가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t가 되고 얘는 t가 되면 2 로그 a의 t가 되고 얘가 2분의 1 로그고 2로그니까 얘랑 같고 요거는 요거 2배 되는 느낌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길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는 8이 되겠지. 얘랑 같고 요거는 요거 두개 더한 거랑 같다라는 소리잖아. 좌표니까. 여기서까지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는 4가 되고 여기서까지는 2가 되고 이 말인 거지. 그럼 얘가 8이 된다 또는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돼요 이 소리인데 얘가 4가 되요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로그 a의 t는 4예요. 그럼 t는 뭐 a의 4승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db 넓이가 6입니다. adb 요거 길이 계산해야 되겠네. 여기 x 좌표가 얘거든. 자,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로그 a의 루트 t일 텐데 이거를 요 그래프에다가 대입하면 y 값이 어떻게 될까? 여기 이 자리에다가 로그 a의 루트 t가 되는 거니까 루트 t만 남겠고 자리 바꿀 거니까.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졌지만 요 밑변에 여기를 뭐 높이라고 해야 되나? 높이가 t에서 루트 t까지라는 말이 되겠죠. 얘가 루트 t가 된다는 걸 방금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방금 표현한 걸로 찾아보면 삼각형의 ADB는 2분의 1에 높이는 t 마이너스 루트 t가 되고 여기서까지는 방금 보았듯이 2가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된다라는 걸 방금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는 그냥 2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2 이렇게 되면 얘가 6이에요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약분하고 나서 루트 t를 변수로 생각을 하면 루트 t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t의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하면 루트 t의 마이너스의 3 루트 t의 플러스 2 얘가 0이 될수 있으니까 t는 9가 될 거고 t가 9가 돼요. 그럼 a 4승이 이런 정도 값일 테고 그 다음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가 4거든. 이제 요 x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대입할 걸 그랬나? 여기 좌표가 8이니까 여기는 숫자 해보자. 여기서 x 좌표 8이죠. 8을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 y 좌표가 a의 8승이잖아. 근데 A4승이 얼마냐면 A4승의 제곱인데 A4승이 9거든. 그럼 얘는 81인 거죠. 자, 얘는 81이고 방금 T는 얼마였냐면 9가 되었으니까 삼각형에서 높이가 얼마? 그러면 요 삼각형은 높이는 72이고 밑변의 길이는 얼마? 4가 되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144가 되고 여기도 얘를 대입할 게 아니라
그냥 2를 대입하는 게 낫겠니? 2 대입하면 A제곱이 T예요. 여기서 괜히 요거 살짝 복잡해져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X좌표에다가 2를 대입하면 A의 제곱이 T가 돼요 해서 A 제곱이 t가 아닌데. 2를 대입하면. 아, t 요거를 볼게 아니죠. 참, 실수. A 제곱. 여기 y 좌표는 A 제곱이다. y는 A 제곱. 티가 a 사승이니까 a 제곱이면 루트 t다. 얘보다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깔끔.